네, 문자 메시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7589님. 오늘 촉촉하게 비가 와서 좋고, 날도 따뜻해서 좋네요. 하시고요. 1206님. 제가 엄마한테 올케가 누구한테 쓰는 말이야? 라고 했더니, 답장이 왔는데, 오빠 섹시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이 섹시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로 온 거죠. 그러니까, 오빠 섹시. 구리기사님, 군대 간 우리 오빠가 일병 휴가를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1776님, 며칠 전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은 닭가슴살을 먹고 있는데 배는 안 고픈데 뭔가 허전한 게 얼큰한 라면이 먹고 싶네요. 네. 아, 라면. 네. 별사탕으로 아이디 레몬님, 어제 드라마 추노를 보는데 이종혁 씨가 죽어야 철이 들 놈이로구나 대사를 또 하시는 거예요. 장혁 씨가 고문을 받는 아주 진지한 장면이었는데 그만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할 말이 없었네요. 진욱 씨가 참 잘하죠. 그죠? 죽어야 철이 들 놈이구나. 네. 7628님, 새로운 부서에서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고 외롭네요. 하지만 즐거움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보이스메일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하셨고요. 별사탕으로 오지선님, 머리에서 열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데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오빠는 감기 조심하세요. 완전 조심하세요. 네, 하셨나요? 감기, 네. 감기도 안 걸리네요. 네. 7435님, 겨울에 편한 신발만 신다가 오랜만에 구두를 신었더니 발이 아프네요. 갈수록 편한 것만 좋아하니 어쩌죠? 오늘 같은 날은 김치전 따끈하게 부쳐서 먹으면 딱 좋을 날씨예요. 퇴근해서 만들어 먹을까 봐요. 네. 6682님, 홍천에서 자란 저는 집 앞 부대의 기상 나팔 소리에 기상했고 오후 태극기 하강식에 하루를 마친 기억이 납니다. 30년 전에. 네. 저보단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군요. 네. 0120님, 저랑 비슷하게 생기고 성격도 비슷하고 심지어 생일까지 같은 친구를 발견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네요 진짜. 5908님, 오늘 노래가 다 너무 좋아요. 멍하니 라디오를 듣게 되네요. 네. 그렇죠. 노래 오늘 신경 좀 썼습니다. 네. 자, 한줄터치 오늘 주제는 휴대전화 1번에 저장된 이름입니다. 대부분 뭐 집전화번호, 어머니 번호,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번호 뭐 이런 거겠죠. 특이한 거면은 뭐 재밌겠네요. 저는 어머니였죠. 어머니였고 2번, 3번 가면서 이제 자주 전화하는 순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매니저분들이 이제 앞에 있고 뒤로 갈수록 이제 그 단축번호를 한 몇 번까지 했더라. 거의 뭐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가지고 예, 10번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 여러가지 사연들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0번 유료 문자 샵 0967로 혹은 별사탕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식 아니구나. 유쿠님의 신청곡입니다. 애프터스쿨의 너 때문에 듣고 다시 올게요. 네, 매주 목요일 각 부대의 생활관 신병과 전화 연기를 해보는 생활관 막둥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8군수지원단 김정겸 일병인데요. 자, 연결하게 되는 먼저 그 선임인 이경진 상병이 우리 김일병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친구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8군수지원단 정원공보실의 김정겸 일병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날 들려드리는 녹색 성장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녹색 결혼 실천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는 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생활 속 녹색 혁명의 일환으로 녹색 결혼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은 결혼 준비와 예식, 신혼여행 등 결혼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실천 방안으로 그 청첩장 대신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사용하기, 대중교통이 편리한 예식장 선정하기, 적당한 음식 준비와 남은 음식 싸가기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10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한번 치르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3톤을 웃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해 30만 회 이상 치러지는 결혼식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상당량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결혼식 과정에서의 조그만 변화가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결혼식이 지구를 살리는 결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님들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경의 눈이 녹아요 듣고 이어갈게요. 네, 신세경의 눈이 녹아요 들으셨습니다. 자, 한 줄 터치. 아, 오늘 주제가 내 핸드폰 단축번호 1번은 누구? 였죠. 자, 2863님. 전 1번에 저장하면 꼭 멀어지는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112 해놨습니다. 평생 경찰서 갈 일은 없겠죠. 네. 경찰서 갈 일도 없고, 경찰에 신고할 일도 없으시겠네요. 8237님. 좋아하는 남자 이름으로 해놨어요. 네. 9624님, 비워뒀어요. 나중에 남편 만나면 저장할 거예요. 네. 좋네요, 이런 거. 네. 9895님, 저는 버스 기사인데요. 사고 나면 경찰차보다 빨리 오는 견인차 번호입니다. 제일 빨리 제보하면 사례금도 준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네. 0421님, 위가 안 좋아서 죽을 자주 먹는데, 저희 엄마가 죽을 잘 못 끓이세요. 덕분에 단축번호 1번이 근처 죽집입니다. 0521님, 0번은 당연히 우리 집인데 1번은 이상하게 여름에 갔던 전시장 번호네요. 왜 그럴까요? 별사탕으로 아이디 카나님, 번호로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번으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테니까. 네, 어우, 아주 생각이 깊으시네요. 사료기사님, 우리 딸 번호죠. 남편이 질투하고 삐져서 내 사랑 반쪽으로 남편 번호로 바꿨죠. 네. 남자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소심하다니까요. 1776님, 제 단축번호 1번은 자주 바뀌어요.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호칭이 바뀌거든요. 기분 좋을 땐 울 자기, 네, 기분 나쁠 땐 왼수, 뭐 더한 것도 있는데 방송이라서 얘기를 못하겠네요. 아, 7628님, 단축번호 1번을 눌러보니까 우리 아들 별명으로 입력되어 있네요. 네. 1번, 네, 1번이, 그 말이 참 좋네요. 1번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번호로 저장을 안 해놓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저장을, 뭐, 1번, 2번으로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전화기는 끝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면은 번호가 다 뜨죠. 예. 그런 걸로 하면은 정작 나중에 전화기가 없을 때 전화하려면 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참 난감할 때도 있고.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신청곡 그 별사탕으로 아이디 클로버 소녀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팀믹스의 파라다이스 듣고 이동욱 씨와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